previously on They Bury Him. They Bury keep going to Japan and 드디어 They Bury arrived Tokyo. Met friend Saki and enjoy go gym travel. Visited maid cafe, funny enjoy ya. And left Tokyo go up. Keep going to Japan's end. Go up mountain, go up good I can. Let's go They Bury, Gashwa. Saitama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루 종일 쉬면서 영상 편집도 하고 되게 큰 집에서 아주 잘 지냈지만 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무섭다고 해야 되나? 나무 집이다 보니까 우직 소리만 들려도 되게 후달리고 혼자 지내기엔 좀 후달리는 곳이었다. 쾌적하게 잘 지냈고 바로 앞에 마트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완벽하게 충전을 하고 오늘 또 다시 나가봅니다. 오늘은 이제 사이타마에서 군마에 마에바시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60km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오늘 이후로는 이제 산길이 계속해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군마의 산길 라운드 2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뭐 답이 없죠. 그냥 가야죠. 가봐야 아는 거지. 계속해서 길을 나아가 봅시다. 일본의 홋카이도 최북단 탑까지 가봅시다. 자, 가보자. 군마로 가자. 군마 다음에는 이제 진짜 산길이 엄청 펼쳐질 거예요. 해발 1000m를 넘어야 됩니다. 1000m. 뉴멕시코 1600m였어.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I can do everything. 상쾌하게 출발했지만 역시나 앞에는 엄청난 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발 산길 싫어. 산길 싫다. 너무 싫다. 다 싫다. 하지만 가야 한다. 왜? 왜 가는 거지? 재밌으니까. 그리고 내리막길이 펼쳐지니까. 그래, 산길이 있는 만큼 산에 내리막길도 엄청 많을 거야. 가나 보면. 그러니까 갈 수 있어. 가는 길이 꼭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마을마다 이렇게 신사가 있는 게 또 되게 신기해. 원래는 저 종도 딸랑딸랑 울려야 되는 건데 여기다 돈을 던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산 속에 있는 곳이라 너무 여유롭다. 여유로운 거는 진짜 좋다. 느긋느긋하게 가는 게 좋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왜 이렇게 조급해지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짐을 풀어놓으면 마음이 되게 놓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조급하게 빠르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조급해질수록 사람이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 확실히.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너의 이름은 해서 미치아가 왜 도쿄에 가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아. 이런 마을 싫어요. 이제 진짜 5월이 가까워지니까 날씨가 너무 좋다. 야, 계속해서 멍 때리면서 그냥 풍경도 하고 있어. 점점 해가 따뜻해지는 5월의 날씨, 기분 좋은 바람과 햇살이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던 라이딩. 산길을 헤쳐나간 후에는 뻥 뚫린 도로길이 쭉 펼쳐져 있어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군마의 마에바시 있는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뭐 가게도 없고. 여기 마에바시가 마유가 살던 동네예요. 밭이랑 산만 있다고 했었는데 정말이네. 아무것도 없네. 이제 오늘 잡은 게스트하우스 있는 근처에 다 오고 있고 풍경은 계속 이래요. 밭이랑 가정집 몇 개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분다. 그리고 주변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큰일 났다. 이제 저 산 넘어야 되는데 내일. 아, 이거다. 마토이 호스텔 바. 오늘 잡은 게스트하우스고 주변에 너무 아무것도 없다. 야, 다 공사판이네. 아, 굉장히 좋아. 게스트하우스 너무 깔끔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 냄새가 나. 새 냄새. 아무것도 없는 군마에 도착했구만. 그러면은 씻고 밥을 먹으러 나가보죠. 여기 근처 한 바퀴 또 돌아보면서 맛있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군. 그럼 씻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씻고 나왔고 여기 근처에 식당을 가려면은 좀 저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여기 한 바퀴 또 돌아보면서 맛있는 곳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먹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그게 내 여행의 매력이지. 즉흥적인 여행, 이게 최고야. 가보자. 짐 없는 자전거는 정말 너무 가볍다. 짐 없는 자전거 최고. 야, 이렇게 다니면은 내가 봤을 때 하루 만에 홋카이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짐만 없어도 이렇게 자전거가 가벼운데. 그리고 저 건너편에 보면 엄청나게 큰 산이 있고 이건 운전면허 학원인가 봐. 저 건너편이 이제 마에바시입니다. 마에바시. Very nice view.
일단은 길을 가다가 요 식당을 발견했는데 냄새가 너무 좋다. 뭐 간장에 찍어 먹는 국수 판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그러고 보니 한 번도 안 먹어봤네. 뭔가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곳인 것 같아요. 좋아. 정식 대박이죠. 튀김에다가 고등어 구이, 거기에 소바, 밥까지. 와, 완벽한데? 이거 되게 먹어보고 싶었어. 이 간장에 찍어 먹는 거. 이렇게 간장에 푹 적셔가지고. 부드러운 간장 맛에 우동면은 되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좋네. 고등어 맛. 너무 바삭해. 아, 너무 맛있다. 근데 내일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녁이랑 아침으로 주는 료칸을 예약했거든요. 그거 너무 기대하고 있어. 어떤 밥이 나올지. 내일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일도 군마의 산길을 달려보도록 합시다. 이제 군마까지 도착했습니다. 군마까지 도착했고 여기에서 이제 또 계속해서 길을 나서 봅니다. 오늘은 료칸을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마의 마에바시에 있고 마에바시에서 오늘 예약한 군마의 타니가와 료칸까지 갑니다. 여기서 한 50km 더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50km만 가야 되지만 가는 길에 오르막길만 가득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도 오늘 예약한 료칸이 저녁밥도 주고 아침밥도 주고 굉장히 좋은 료칸인 것 같은데 보통은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혼자 묵으면 20만원? 20만원에 아침밥도 주고 저녁밥도 주면은 가성비 괜찮고 그리고 료칸의 그 온천도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 지난번에 쿠보타 온천에서도 거기서도 원래는 밥을 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밥을 안 준다 해가지고 밥을 못 먹은 게 아쉬웠는데 군마의 료칸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도 출발해보자. 날씨가 너무 좋네. 이젠 덥다 더워. 이제 진짜 날씨가 너무 좋다.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대신에 엄청난 오르막이 날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난 할 수 있고 오늘 료칸밥 되게 기대된다. 맛있는 료칸밥 맛있는 거 잔뜩 먹어야지. 오늘은 아마 해발 500m 정도까지만 올라갈 거고 내일이 이제 좀 약간 지옥길이 될 것 같아요. 해발 1000m까지 올라야 되는데 근데 1000m까지 올라간 후에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 펼쳐지는 구조긴 했거든요. 괜찮을 거야. I'm alive. Alive. 병기는 살아남을 거예요. Alive. 병기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후지산이 있습니다. 후지산. 와 뭐야 여기도 왜 눈 덮인 산이 있지? 불안하게? 산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예약한 료칸도 산에 있어요. 산. 진짜 이 산으로 들어가네. 아, 큰일 났어. 저 앞에 와 씨. 그래 이게 자전거 여행이지. 오 오르막길. 그래 와 저기 계속 오르막이야. 그리고 군마에도 곰 나온다고 하던데 군마에도 쿠마가 철권에서 왜 쿠마가 있는지 알겠어. 맞다 그 아따맘마에서도 아리가 그 테디베어 동호회 애들이랑 같이 놀러가서 사진 찍었는데 거기 곰 있었잖아. 그게 현실이 될 수도. 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괜찮아 여행자 보험 들었으니까. 아이 그래도 살아남아야 모르겠다 씨 그냥 가. 그래도 위에서 보는 마을들은 참 예쁘네요. 아 오르막길이 쬐끔쬐끔씩 계속 있어가지고 점점 좀 진이 빠지는 상태네. 점점 더 심해지는 산길의 오르막이었지만 커다란 강이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강원도 넘어가는 길목 같네. 이쁘다. 여러분 군마가 스키장도 유명하대요. 겨울 되면 눈 엄청 많이 오는 곳이고 여름엔 또 엄청 더운 되게 험한 동네 느낌이네. 그래서 눈이 오면은 저쪽 도로는 아예 통제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 앞에 산을 보니까 그럴만 할 것 같아. 아 이제 진짜 눈 덮인 산이 완전 가까이 보이네. 근데 계속 눈 덮인 산 보면서 가고 있으니까 뭔가 겨울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뭔가 느낌이 이상해. 히도이 호레와 히도이. 아 죽겠다.
얼마나 올라온 거야? 진짜 여기 눈 덮인 산 있는 곳까지 왔어. 뷰는 죽이는데 나도 죽을 것 같아. 진짜 조용하다.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보이네. 아 다리야 씨. 아. 장난 아니긴 하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봤던 뷰 중에 최고인데? 저기 눈 덮인 산 보이죠? 저게 다니가와 산이래. 다니가와 산. 저기도 등산할 수 있대. 등산했다 죽을 것 같은데 진심? 여기 완전 료칸촌이었구나. 와 저 산이 너무 오죠. 아 여기다. 료칸 다니가와 이라샤이마세. 오늘의 료칸에 도착했습니다. 료칸 다니가와 이라샤이마세 여기입니다. 아 こんにちは. 金병기です。はい。金さん。はい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荷物をください。はい、はい。どこから来たんですか？あ、韓国の旅行ユーチューバーです。福岡から始まって今北海道まで行きます。ああ、ずっと。はい、ずっと自転車で行きます。すご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でパッケにしてもらえる。お、茶丼も。お。うわ。 오 냄새가 너무 좋아. 와 지금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運命金。こちらからご案内ですけど、あそこで浴衣と歯ブラシを。あはい。これか。髭剃りと。お風呂がこの奥です。あはい。はい。今男性がここですね。はい。で。 7時過ぎるとね。ああ、7時は。ああ。だから7時の後はこっちになります。ああ。はいはい。なんでこうするんですか？あ、両方入れるように。両、ああ、양쪽다이용하시。ああ。 일본 애니나 게임을 보면 남녀 욕탕이 바뀌는 시간대로 인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실은 욕탕이 바뀌는 시간대에 30분간 청소를 하며 안에 사람이 아직 목욕을 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와, 아, 짐도 여기 갖다 주셨네. 아, 하이. 주가 엄청 많네. 하이. 그럼 아가트 쿠다사. 아, 그러면 뭐ですか? 아노 오츠케모노토 우치노 오리지널데 아로이모치. 아, 그럼 다베테 쿠다사.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럼죠. 아, 하이. 아, 하이. お食事の時もお電話しませんので、ちょっと靴下洗っておきましょうか。靴下洗っておきましょう。あ、やっぱり。はい、はい、ですよ。はい。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ゆっくりどうぞ。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 진짜 완전 일본 전통 료칸. 이불은 여기서 꺼내가지고 여기 이렇게 깔고 자야 되네. 되게 신기하네. 근데 양말을 빨래해 준다고 가져가셨는데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진짜 바로 저기 또 다니가와 산이 보이는 뷰. 너무 예쁘다. 이 안에도 그 웰컴 기프트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어. 나물 같은 건데? 그다지 땡기지가 않네. 아 이게 모찌래. 모찌 여기서 만든 모찌. 해파리가 생겼는데? 아우 아싸. 아 이게 뭔 맛이야. 어 나 되게 달콤한 걸 기대하고 입에 넣었는데 엄청 써. 아 몸에 좋은 건가? 아 내가 최대한 그래도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 재밌다 근데 몸에 좋은 거겠죠 쓴 거면. 네. 어 그러면 또 바쁘다 바빠. 여기 근처에 빨래방이 없다고 해가지고 손빨래를 좀 해야겠네. 빨래도 하고 온천 가가지고 한번 몸도 지져보도록 하죠. 빨래는 대충 바디워시로 쓱싹싹 해가지고 여기다 널어놨습니다. 금방 마르겠지 뭐. 온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봐야겠다. 와. 이거 약간 그건가 봐. 지압판 얘 걷는 거구나. 오, 물 되게 따뜻하다. 아, 근데 팔 졸라 아프다, 이거. 으아!
어, 야, 걷지도 못하겠어. 어, 근데 물 되게 따뜻하고 좋다. 아, 쓰게. 계곡과 놀라운 감성인데? 되게 힐링이지 않아요? 이 풍경 보면서 그냥 족욕하는 거야. 아, 오늘 고생 많았다. 아. 하이? 콘야크. 콘야크? 딱히 이렇게 콘야크. 아, 하이. 어, 우와. 곤약이구나, 이거. 네, 껌 쏟아내겠구나. 괜찮아, 찍어봅니다. 이 된장 진짜 맛있어요. 약간 삼겹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봅니다. 배고프다. 우와, 저녁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飲み物はどうしましょうか。あ、何があるんですか。こちらは日本酒で、日本酒でこちらも日本酒。なんかおすすめとかありますか。日本酒の中では、こちらの谷川の群馬の飲み比べサンセットで、これで一つで、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ぐ用意しますので、お待ち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 스키야키 이렇게 나오고 이건 샐러드 같은 거고 이건 모찌 같은 건가? 그냥 그런 건가 봐요. 두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고급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아주 좋아. 일단은 이게 식전 차 같은 거라고 했거든요. 좀 진한 녹차 맛? 녹차보단 이거 쑥인데? 쑥? 쑥차 맛인데? 일본주도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게 각 지역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네. 각 지역의 특산주 그런 느낌. 일단 이렇게 생긴 거 먼저 일본주 먼저. 와, 되게 맛있다. 이게 술 맞아? 술이 아니라 그냥 차 같아. 차 맛은 약간 정종 느낌인데 과일향이 꽉 느껴지는 게 아주 좋은데 이번에 이렇게 생긴 거. 야, 이거 나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아무튼 고급 술 느낌 나. 아무튼 고급 술 맛 나. 소주 먹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이라와 자오미시데고다이마스. 이라와 오츠쿠리입니다. 지금 주신 거는 양파 스프. 이거는 회. 연어도 있고 고급죠, 고급죠. 안에 치즈랑 막 이렇게 섞여 있어. 치즈랑 인질. 회에 파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상큼한 느낌? 이거 회무침 먹고 싶다. 초고추장에 팍팍 묻혀가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건 뭐지? 이것도 회인가? 곤약인가 보네. 여기 왜 이렇게 곤약을 좋아해?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항상 정치인들이 일식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먹고 1분주 먹잖아. 왜 먹는지 알겠네. 맛있네. 역시 사람은 뭐든 겪어봐야 하는 것 같아. 뭔가 인생 성공한 사람 같은 느낌.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영상 조회수 안 나와가지고 죽을 것 같구만. 잘 나오겠지 뭐. 촛불에 구워 먹는 스키. 고기는 정말 최고야. 아, 야채도 너무 맛있네. 이런 거는 근데 한 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잔뜩 시켜놓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맨날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확실히 나는 고급이랑 맞지 않는 사람인가 봐. 얘가 이거였나 봐. 아니 이렇게 먹는 거야? 야만인처럼? 살은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네, 밥 좀 줬으면 좋겠는데 막 반찬밖에 없잖아. 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야채 수프, 밥, 반찬.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먹을 게 없어. 생선 대가리와 함께 밥을. 신선한 식재료를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든 느낌은 있지만 너무 건강식 느낌이야.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어. 너무 삼삼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스팸 넣은 신라면이 그리워지네. 너무 건강식에 그리고 적은 양의 밥에 조금은 실망한 료칸에서의 저녁이었지만 무한으로 즐기는 노천탕에서의 피곤을 날려버리며 힘들었었던 하루가 그렇게 또 지나갔습니다. 와 되게 잘 돼있다. 됐어 한 번. 된장국도 이렇게 어제 스키야키처럼 끓여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어. 어제 양말 세탁 맡긴 거 시켰어. 양말은 세탁을 해주는 거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밥도 주는 료칸에서는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일단은 노천탕에서 몸 지진 다음에 저녁 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완전 이거 뭐 왕이 된 듯이 아주 육골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위크가 시작됐고 오늘 주말이에요. 오늘 여기 묵으려면 40만원 내야 돼. 근데 저는 20만원. 평일에는 그래도 료칸들이 되게 싼데 주말에는 특히나 이제 골든위크까지 붙어가지고 엄청 비싸지네. 혹시나 이제 군마 쪽으로 여행을 오시는 분은 뭐 이런 비싼 료칸뿐만 아니라 저렴한 료칸들도 여기 엄청 많거든요. 료칸에서 묵는 것도 나쁘지 않고 군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가지고 료칸 여행 하시면은 진짜 후회 없으실 겁니다. 제대로 일본 여행 즐기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산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과연 저는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다음 편은 기대해 주시라.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죠.